어설픈 잉글리시 주디스입니다. NIV 영어성경 통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사도행전 챕터 3, Day 2, Act Chapter 3, Verses 6 through 10,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미 알기 전에 영어 문장 읽기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와 보세요.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do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Taking him by the right hand, he helped him up, and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He jumped to his feet and began to work. Then he went with them into the temple courts,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When all the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they recognized him a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begging at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미하는 첫 단추 어휘 암기 저축될 수 있게 문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일단 영상 잠깐 멈추고 아 이게 이런 뜻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Jump to one's feet 이러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요. Recognize 다음에는요. As가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A를 B라고 알다 A를 B라고 인정하다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을요. 잠깐 영상 멈추고 확인하고 그리고 직독직해를 들어보세요. 한 절 한 절 끊어 읽기와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6. Then Peter said,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요. Silver or gold, 은이나 금. 딱 이렇게 끝나고요. 다시 I가 나와요. I do no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오, 이거 바뀌어졌네. 이제 알겠죠. Silver or gold, 은이나 금. I do no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누구예요? Silver and gold예요. 원래는요. have 뒤에 와야지 되는데 얘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앞으로 빼낸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은이나 금? 아, 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나는 은이나 금 같은 건 없다. But 그러나 what I do have 여기에서요. 요 have는요. 강조하기 위해서 왔어요. 누구 강조? have 강조. 그래서 동사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do나 does나 did를요. 동사 앞에다 써주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가지고 오면은요. 얘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do라고 썼어요. 아, 주어가 I이기 때문에 I do have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이런 뜻 내가 가진 것 해놨어요. 일단 뭐뭐 하는 것이라고 what을 해석해 주면 돼요. 의문문이 아닐 때 내가 가진 것 I give you 아 여기도 뒤집어놨네. 내가 너 당신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준다. 뭐를 줘요? 내가 가진 것을 요게 you 뒤로 와야지만 되죠. 그래서 give 다음엔요 A, B 올 수 있죠. 요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A,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놓으면요. A에게 B를 주다예요. 내가 당신에게 내가 가진 것을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것도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은각은 없는데 내가 가진 거 있잖아. 그거 너한테 줄게. 이런 뜻이죠. 이제 뭘 주는지 볼까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여기까지 다 합쳐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뜻.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In the name of 해주시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다음에 컴마 찍고 뭐라고 했냐면 Walk! 걸어! 이렇게 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는 건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자, 너무 멋진 말씀이죠. 저 이 6절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Then Peter said,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Silver or gold, 은이나 금은 I do not have, 나 없어. But what I do have, 그러나 내가 가진 것, I give you, 너에게 줄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walk, 걸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7. Taking him,
글을 잡아당기면서 여기 콤마 왔고요. 문장 제일 처음에 ing가 왔어요. 누가 했는지만 보면 돼요. He hyped him up. 와, 여기도 힘, 저기도 힘. 도대체 다 누구야? 분명히 피터가 말했으니까 베드로가 도와줬을 거예요. 누구를요? 그 사람을요. 그러면 앞에 있는 taking him의 힘은요. 그 사람을 끌어당긴 거겠죠. 잡아당겼어요. 누가요? 바로 피러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단지 앞에 있는 문장 하나로만 딱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서 어딜 잡았냐면 by the right hand 요런 표현 알아두세요. 어디 어디를 잡다라고 할때 신체 부위를 by로부터 시작해요. by the right hand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아당겨서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은 거예요. 그를 잡아당겼는데 그 사람의 어디를 잡아당겼냐면 오른손을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서 he helped him up. 그가 그를 일어서도록 도와줬습니다. 딱 하니까 앞에가 베드로 뒤에가 더 맨인 게알수 있겠죠. 당연히 잡은 사람도 누구예요? 그러면 베드로겠죠. 그래서 앞에를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뒤에까지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살짝에는요. 그냥 그라고 하세요. 그냥 그라고 하세요. 그냥 그 글을 이런 식으로 글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뒤에까지 가고 나면 누군지 알게 돼요. 자, 요첫 문장 이제 누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싹 지우고 싹 지우고 ing가 왔을 때 당연히 뭔가 여기에 알맞은 접속사를 찾아야 되지만 접속사를 모르고 그냥 해석해도 돼요. Taking him by the right hand, 그의 오른손을 잡고서 he helped him up. 그가 일어서도록 도왔다. 그죠? 그냥 말이 되죠. 자, 그가 일어서도록 도왔다. And instantly, 그리고 즉시 the man's feet and ankles, 그 남자의 발과 발목이 became strong, 강해졌다. became strong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되다. become이요. 어떻게 어떻게 되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해졌다 이런 소리요. 갑자기 즉시로 그 즉시 이 남자의 발과 발목이 강해졌다. 무슨 뜻일까요? 힘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aking him by the right hand,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he helped him up, 일어서도록 도왔습니다. And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 그리고 즉시 그 남자의 발과 발목에 become strong. 힘이 생겼습니다. 8, 8절. He jumped to his feet. 아까 제가 jump to one's feet 이라고 하면 갑자기 일어나다, 벌떡 일어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일어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남자여야 되겠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And began to work. 여기에 began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요. 얘를 A로 놓는 거예요. A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 Began to work. 걷기 시작했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걸었어요. Then he went with them.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당연히 계속 이어지겠죠. The man with them. With them 누구예요? 그쵸? Peter and John이겠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요. Into the temple courts. 성전 안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콤마 찍고 ing가 왔어요. 누가 하는 건지만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Walking and jumping. 걷고 뛰면서. 아, 당연히 이 사람이네. 그쵸? He가 걷고 뛰면서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그리고 뭐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문장, 사실 이두 번째 있는 문장 있잖아요. 이런 문장을 많이 읽어두면은 진짜 영어 구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될수 있어요. 영어는요, 일단 중심된 내용을 먼저 말해요. He went with them. 이렇게요. 자,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어디로 갔지? Into the temple court. 성전 안으로 갔습니다. 이걸로 문장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Walking and jumping.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는 거죠. And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영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뒤에다 어떤 식으로 붙여주느냐라고 하는 걸 자꾸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연습하냐면 직독직해한 이후에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He jumped to his feet.
그가 벌떡 일어나서 and began to work, 걷기 시작했습니다. Then he went with them.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Into the temple courts, 성전 안으로. Walking and jumping, 걷고 뛰면서 and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9. When all the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이거 전체를 다 끊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see 다음에요.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올 수 있어요.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가 B 하는 것을 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동사 원형이 하나 올 수 있고요. 그리고 ing 형태가 올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ing 형태가 왔죠. ing 형태를 쓰는 거는요. 그 순간에 뭐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바로 요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를 요 순간에 딱 본 거예요. 계속 본 게 아니고 그 순간에. When all the people saw, 그럼 여기까지 끊고 해볼게요. 모든 사람이,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뭐를요?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그 사람이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구조가 알아두면 편리한 구조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문법에 너무 매이지 않아도요. 많이 읽어보면 직독직해가 돼요. 이제 알고 읽어보면 보세요. When all the people saw, 조금 아까 한 것처럼 해볼게요.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Him, 그를 보았습니다. Walking and praising God, 걷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그 사람이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문법을 알지 못해도 순서대로 직독직해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단지 구조를 알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직독직해 해볼게요. When all the people saw, 모든 사람이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그가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서 보았을 때 10. They recognize him as the same man. A, B 사이에 as 온다고 그랬죠. 그들이, all the people, 그 사람들이 그가 당연히 the man이겠죠. 그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같은 사람이 누구냐? Who를 통해서 다시 또 이 같은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Used to sit begging. 일단 유스턴은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으로 유스턴을 써주고요. 유스턴 다음에는요.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마치 조동사처럼.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면 앉아있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sit 다음에 ing가 오잖아요. 그럼 앉아서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돼요. sit ing 앉아서 뭐뭐 하다. 앉아서 국어를 하곤 했었던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주면 나중에 결국 우리말로 아 요렇게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다시 해볼게요. 제가 as the same man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Who used to sit begging 앉아서 구걸을 하곤 했던 바로 그 사람 at the temple gate 성전문에서 called beautiful. 요거는요. 이 앞 시간에 나왔었어요. called 뭐뭐라고 불리는 beautiful 대문자 나왔죠? 대명사예요. 아름다운이라고 불리는 미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성전 문에서 앉아서 구걸하곤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And they were filled with 그리고 여기서는요. 그래서라고 해줘도 돼요. 그걸 알고서 그들은 가득 찼습니다. Wonder and amazement. 놀라움과 놀라움. 이거 두 번 써줌으로써요.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wonder도 놀라움이고요. amazement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 그 놀라움, 불가사의한 일, 그 불가사의한 일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되겠죠. 요때 한번 보세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고 at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뭐 때문에 바로 이런 감정이 나오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what had happened to him?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것 때문에 그 일어난 일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뜻. 여기에서는요. had happened, had plus pp가 오면은요.
이전 과거에 시작된 일이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순서라고 그랬죠. 이미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미 그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그일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놀란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 그리고 그것이 놀라고 있는 바로 그때까지도 유효한 일, 이런 뜻으로 헤드 PP를 써줬어요. 우리는 헤드 PP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과거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직덕지게 해보겠습니다. They recognized him as the same man. 그들은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Who used to sit begging at the temple gate? 다 읽으면 안 되죠. Who used to sit begging? 그냥 제가 막 읽으려고 그랬어요. 앉아서 구걸을 하곤 했던 바로 그 사람. At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에서. And they were filled with. 그리고 그들은 가득 찼습니다. Wonder in amazement. 놀라움과 불가사의한 일에 대한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And what happened to him? What had happened to him?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깜짝 놀랐겠죠. 다시 읽어볼 텐데요. 의미를 그려볼게요. 직독직해했던 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음성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do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Taking him by the right hand, he helped him up, and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He jumped to his feet and began to work. Then he went with them into the temple court,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When all the people saw him working and praising God, they recognized him a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begging at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놀랍죠? 베드로가 주겠다고 한 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명령이었어요.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안수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5천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그 이름으로 말하는 베드로의 말이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오래 받은 말씀이거든요. 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되는데 자꾸만 잊어버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게 자꾸만 떠올라서 지금 읽으면서도요 회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다시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